네, 두 번째 이슈도 IPO와 관련된 이슈인데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월 셋째 주에만 청약을 하는 기업들이 6곳인데요. 아, 맞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 전후로 넓히면 이제 총 7곳이 진행을 합니다. 앞서 다뤘던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서재,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업인 랩뷰 코퍼레이션 등이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밀리의서재는 좀 이슈가 됐었는데 한번 연기가 됐다 다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11월에 상장을 도전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이때 고평가 이야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고 실제 수요 예측에서도 성적이 되게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도 좀 낮추고 9주 매출도 없앴고요. 공모 규모도 당연히 줄였고 비교 기업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밀리의서재가 이익 미실현 특례 요건, 그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흑자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MT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공모가가 네. 희망 범위 상단인 상단을 좀 초과를 해서 14,000원으로 IMT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네. 시기가 아주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싹이라고 ICT 융합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업력이 이름이 한싹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업력이 한 31년 정도 되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3%대 이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좀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신한 제11호 스펙인데 공모 규모가 360억 원에 달합니다. 보통 이제 공모 금액이 200억 원을 넘어서면 대형 스펙이라고 하는데 신한 제11호 스펙은 초대형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업체들의 청약이 몰려 있어서 일단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상당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점 유의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선택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조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그리고 공모 구조, 뭐 락업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투자자들이 이제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나 주관사 입장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은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우려는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예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은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주의를 할 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